근데 요즘 배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배그 배그 참 재밌어요. 요즘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. 참 재밌어요. 참 재밌어요. 큐를 안 잡아주는 거 빼고.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. 배틀그라운드.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세요, 여러분. 하하. 안녕하세요. 이거 버그야? 아니면 큐가 그냥 안 잡히는 거야? 버그입니다. 두 번이나 했는데? 아, 화나는데? 포트나이트 하러 가실? 하러 가실? 아, 며칠. 아, 화난다! 안 되겠다. 포트나이트 하러 가야지. 뒤지시라고요. 무기 봐. 어디에 있어요? 찾았습니다. 에이, 300 방향. 오, 예. 부기밤 들어오고 계세요. 난 나무 좀 기갈게요. 앞에 사람! 북동 쪽, 15방향. 갈게요. 언덕 올라가는 중. 나왜안 보이지? 어, 보인다. 체크, 체크, 체크. 그냥 피 채운 중 쪽. 하염 뒤에 한명더 옵니다. 아 여기 사람. 아 뭐야, 여기도 있어요. 집 안에도. 두 파티인가 본데? 왔다, 나 죽었다. 네, 두 파티. 한제 시체 있어요. 제 오른쪽. 지퍼 설치했다. 얘 그 애들이 계속 그냥 샷건 들고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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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쏘는데, 이거 말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점프했다가 배그처럼 막 이런 식으로 무빙 치면 잘못 맞춤. 그 점프 계속하는 무빙 안 좋은 게, 포트나이트는 점프 연속을 하면 점프력이 낮아지거든요. 왜 나무를 다안 캐요? 큰 나무는 멀리서 부셔졌을 때 애들이 보고 찾아오거든요. 그래서 P50 남겨두고 안 캠. 그리고 50 남겨두고 다른 애가 캤을 때, 한방 때렸을 때 그냥 바로 캐져버리니까 다른 애들 위치 파악할 수도 있고, 혹시 뒤에 따라오는 적. 그리고 이거 집안에서 나무 부족할 때, 그 처음 파밍할 때 주변에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. 가구나 이런 거 나무 구조물 때리시면 생각보다 짭짤해요. 아, 그래가 내가 처음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뭐 지을 수가 없는 거야. 저도 처음에 포트나이트 할 때, 아니 도대체 잘하는 애들은 처음에 시가전 떨어지자마자 전투할 때부터 나무가 있길래,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시작부터 많은 거지 했는데, 가구 같은 거 캐는 거였어. 맞았다. 누가 부셨는데? 오호, 기가 막혔다. 이게 스나이퍼 종류는 반자동 스나 빼곤 다한 방이거든요. 머리 맞으면 풀실 들어도 한 방이에요. 등급 상관없이 머리 맞추면.
그걸 죽은 거구나. 쏜다. 여기 두 파티 싸운다. 여기 살리러 왔고 저기 싸우고. 어, 이놈 끝인 거 같은데 이렇게? 여기 끝이다. 이놈 끝이다 이거. 저기가 1대1이고 여기 두 명인 거 같음. 여기 살리고 있는 거니까. 그렇네. 여기 한 명, 여기 두 명이네. 여 안에. 이거 잡아야겠다. 여기 잡고 1대1 해야지. 나 봤다. 오, 이거 RPG. 1대1. 내려갔는데? 깔끔하고 배달해. 너무 좋고.